저는 경남 하동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. 초등학교는 시골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부산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1968년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가는데 그때 동아대학의 유도 지도교수의 눈에 띄어서 유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. 그러는 과정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잘 알다시피 제가 유도 라이트 헤비급에 출전해서 예선에서 패하고 삭발을 하고 무제한급에 도전을 해서 동메달을 땄습니다. 선수생활, 그 다음에 지도자생활, 그 다음에 또 체육행정가로 서울올림픽이 유치돼서 조직위원회 86년 서울아시안게임부터 3년간 조직위원회에서 체육행정을 실무를 통해서 또 배우고요. 부산시 체육회 사무처장, 그 다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스포츠 방면에서 한 길을 쭉 걸어온 경기인 출신이고 스포츠맨이고 체육인입니다. 어느 날 공단에서 국립체육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생겼겠구나. 제가 갖고 있는 그 결과물이 나라에서 국립체육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전시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면 훨씬 더 보람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메달이 마중물이 돼서 많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아주 귀중한 것만 제가 기증하게 결심을 먹었습니다. 그거야 물론 제가 삭발을 하고 사력을 다해서 땄던 몬트리올 무제한급의 동메달이죠. 유럽 선수들에게 체급별 대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고군분투해서 무제한급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것 당연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. 우리 이 좋은 한반도에서 근대 올림픽 이점을 완성했다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체육 스포츠의 국가입니다.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이번 국립박물관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고대에서 현대를 이루는 그런 그 고통 어려운 어린 그런 사항들 우리 박물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.